다니엘 오늘의 기도 1, 2024년 4월 9일 하나님 오전에 신명기 17장 1절 앞에 있습니다.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.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. 아멘.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. 단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고 또 병이 들지 않은 건강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. 제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흠이 있거나 병든 게 있으면 아버지께서 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기에 순간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. 생각으로 특히 짓는 모든 죄,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